소스파일 경우는 아무데나 하셔도 되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C드라이브에다가 그냥 자바라고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저번에. 그 이게 아마 1일차에 저희 헬로 월드랑, 헬로 월드 찍으려고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폴더고요. 예. 네.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지금 보내드린 소스 파일을 압축 풀어갖고 들어오세요. 아무나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소스 파일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뉴, 다음 프로젝트, 여기에서 유저 디폴트 로케이션에 브라우저에서 지금 내가 풀어놓은 소스 있죠. 이게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피니시 딱 누르시면 돼요. 전 지금 추가되어 있어서 피니시가 비활성화된 거고, 여러분 이게 피니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피니시 눌러주면 이렇게 쭉 들어와요. 오늘 진도는 상속에서 상속,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예외 처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터페이스 한 중간 정도, 중간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최대한 좀 빼보도록 하고, 우리가 그동안 실습한 게, 그냥 대부분 그냥 제가 한번 내용 보니까 다 있어요. 요 안에 우리가 뭐 바이트나 이런 거 실습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이그램프 열어서 여기에서 실행 눌러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도 되고 이렇게 선언 해놓은 거 이런 거 내용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 진행할 부분은 상속부터 할 거고요. 상속은 실정에 있어서 챕터 7부터 오늘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카톡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해당 내용도 이론을 모르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이론을 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이고요. 상속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상속이 어떤 거라고.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듯이 보호피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자식 클래스에서 물려주는 걸 말해요. 상속이란 개념이.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라고도 부르고 자식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혹은 파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상속에서는 현실에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해서 상속을 해주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거는 클래스 자식 익스팬드로 부모 클래스를 받습니다. 상속받을 때는 익스팬드로 받아요. 다만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즉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부모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또 부모 클래스 이렇게 다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C++나 C샵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예를 써놨네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상속자 호출. 아, 제가 오늘 좀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많아서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부모 개체 먼저 생성되고 자식 개체 그 다음에 생성됩니다. 상속을 받아서 자식을 호출한다고 해도 무조건 부모 먼저. 내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상속을 받은 상위 클래스 우선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성이 돼요. 자식 생성되고 부모 생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 생성자 호출은 슈퍼라고 생성자 호출제가 있고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슈퍼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뜻하기 때문에 매개값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매개값이 맞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생성자 호출할 때 매개값 있는 생성자를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매개 클래스에서 내가 만약에 부모 클래스나 매 클래스의 생성자를 매개 값이 없게끔 호출을 하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생성자 설명드릴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생성자가 없을 경우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가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 생성자를 위해서 매개 값 있는 거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돼요. 디폴트는 명시적인 호출자가 없을 경우에, 디폴트는 내가 딱히 호출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컴파일러에서 호출을 합니다. 하지만 매개값이 있는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꼭 매개값이 있는 걸로 명시적 호출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 생성자 호출은 명시적 호출을 할 경우에 자식 생성자의 첫 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첫 줄이 아니라 위에다 다른 변수를 세워놔거나 필드값이 상환되고 그 하위에다가 내가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메소드의 제정이고요. 오버라이드.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게 있죠. 상속된 메소드 내용이 자식 클래스에 맞지 않을 경우 자식 클래스 동일한 메소드를 제정의하고요. 오버라이딩 후에는 부모 개체의 메소드가 숨겨지고 자식 개체의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따 소스 보면서 할 거고요. 요런 표현은 많이 나올 텐데요.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성명식은 상관없는데 요런 어노테이션 프로그램에다 붙여주면 메소드가 정확히 오버라이딩이 된 것인지 컴파일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버라이딩 규칙은 부모의 매수가 동일한 시그너처, 리턴타임 매수도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가져야 돼요.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랑. 그리고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수 없어요. 퍼블릭으로 내가 만약에 부모를 선언했으면 퍼블릭보다 더 넓은 접근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은 퍼블릭으로만 해야 될 테고요. 내가 만약 부모를 프로텍티브로 했으면 내가 자식을 오버라이딩 할 때는 프로텍티브 동일한 거나 혹은 프로텍티브보다 상위에 있는 거 퍼블릭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외는 스로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소스랑 같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보면 여기 상속이라고 있는데요. 인헤리탠스라고 상속이라고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해보면 해당 내용이 쭉 나와요. 한 번씩 보시고, 요 내용을 보면 지금 셀폰이랑 자바 클래스고요. 자바 클래스에서 지금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을 해놨죠. 셀폰이라는 곳에서 파워 원, 파워 오프, 벨, 뭐 샌드보이스에서 여러 개 메소드를 생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EMB 셀폰에서 아까 자바 요 객체에서 만들었던 거를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생성자 이렇게 매개변수를 받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생성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초기화해 줄수 있고요. 디스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디스에 있는 모델의 값은 지금 상속을 받았지만
위에는 필드의 값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모델이나 컬러는 여기 없지만 셀폰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셀폰에 있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값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턴, 온, BND 해갖고 기존 DND 셀폰에서 해당 메서드를 또 추가했네요. 그럼 자식, 얘가 이제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유저템플에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자식 클래스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생성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성자를 쓰고 다음과 같이 프린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볼까요? 실행을 눌러주면 내가 상속을 받은 것처럼 파워, 온, 벨, 나는 분명히 자식 클래스만 했지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을 둘러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만들어놨죠. 분명히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할때 생성자는 오버 생성자 오버라이딩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만들고 생성자 아무것도 안 넣어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넣고 싶을 경우에 이게 오버 생성자 오버라이딩 저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면 내가 SQL 프론트에서 지금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생성자가 하나만 있는 애들도 충분히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슈퍼 생성자. 내가 생성자, 내 부모 클래스에는 지금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내용 요점 정리할 때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일 경우 명시적으로 슈퍼로 해서 내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금 호출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부모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오버 로딩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라이딩으로 얘기했던데 라이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오버 로딩입니다. 이렇게 여기로 바꿔서 써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슈퍼를 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도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없을 경우 4개 변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execute이 나오죠? 바로 오류가 납니다. 네. 찾을 수 없다고 4개 그 부모체에 있는 이 생성자를 메인만 갖고 있는 생성자를 찾을 수 없다고 바로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4개 변수 다 받쳐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성된 값들을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내가 처음에 생성자에다 준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여기에서 내가 초기화, 일반에서는 내가 초기화했지만, 여기는 부모 클래스, 어차피 부모 클래스 불러주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를 보내서 여기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봤던 오버라이딩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금 선언을 해놨네요. 리턴 타입도 있고요. 그죠?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생성자가 없죠.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로 해서 지금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내가 생성자를 따로 생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빨간물이 떴네요. 이렇게 떴을 경우에는 얘가 수상 클래스인지 지금 바디가 없다고 해서 뜨는 거거든요. 바디가 빠졌네. 바디가 빠져서 지금 방금 모드가 났던 거고요. 이렇게 요것을 지금 폰 안에 놔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불러다 쓴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넣어놓고 컴파일을 모드 났나요? 지금은 오버라이딩 부분을 알려고 한 거고요. 이 오버라이딩을 이렇게 저희가 아까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노테이션은 얘가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때한번더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상위의 부호 클래스에서 사용된 이 부분, 이 에러리어서클이라는 이 메서드를 정상 오류가 없게끔 오버라이딩을 정상적으로 했느냐를 한번더 체크할 때 요거 어노테이션 써놓으면 한번더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만들었죠. 부호 클래스도 더블이라고 만들었고요. 동일하죠? 4개의 변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맞는 리턴 타입도 부모이체랑 동일하죠. 요 내용 이게 부모랑 아까 말한 것처럼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은요 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부모에서는 객체, 지금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큐레이터 객체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내가 하위 객체에서는 카운터 객체의 그 에어리어서클이라고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지금 실행이 틀리죠? 두 개가 틀린데, 오버라이딩은 내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상 부모 객체에 있는 거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컬큘레이터라고 해서 내가 전시 클래스를 선언을 해놓고 원메이저 그래갖고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지금 부모를 선언했고요. 지금 아래에서는 자식을 선언했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그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상속을 받았고요. 부모 클래스는 그냥 부모 클래스만 있어요. 이럴 경우 실행할 경우 부모 클래스에 있는 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컴퓨터는 위에는 칼큘레이터를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실행하면 부모 객체가 아닌 내가 오버라이딩한 컴퓨터 객체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버라인은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아웃을 나눠서 보여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레이아웃 남는 거는 까먹었어요. 찍고, 너무 빨라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고 빨라? 스쿼드 드렸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 레이아웃 나오는 거 검색창에서 알려줘요. 에어플레인이고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그 쉼터로 그 부모 클래스를 추출하는 부분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을 선언을 했고요.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오버라이딩을 했네요. 플라이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속받은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을 클래스를 생성하고, 해당 클래스에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모드를 바꾸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시네요. 이거는 지금 모드에 맞춰서 지금 값이 바뀌게 돼 있고요. 지금 스테이트 파이널로 해서 상수값을 정하는 거예요. 상수값은 아직 모드가 아직 설명 안 되는데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틱 파이널로 해서 바뀔 수 없는 값, 상수값 자체가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못하게 막는 값이에요. 그런 값이고요. 실행해서 보면 슈퍼소닉 플레인에서 지금 해당 값을 플라이 모드가 원래 노멀이었는데 노멀을 슈퍼소닉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지금 출력값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 보면 슈퍼 플라이로 해서 내가 지금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자식 클래스에 있는 여기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오버라이딩을 받으면 부모 클래스에 동일한 메서드가 있어도 자식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될 경우가 있죠. 내가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꼭 호출을 하고 싶다. 오버라이딩을 했지만 자식 메서드도 쓰고 싶고 부모 메서드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부모 메서드를 호출할 때나 부모의 클레임 메소드를 호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면 시스템에서는 부모의 클레임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비행합니다라고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일반 비행합니다 해서 지금 코스닉으로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하고 또 비행 비행으로 처음에 우리가 노멀로 했기 때문에 일반 비행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소닉으로 우리가 상수값을 변경을 했어요. 모드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드를 변경함으로써 초음속 비행으로 다시 노멀로 바꾸니까 일반 비행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바꾸고 플라이를 다시 호출했죠. 플라이는 지금 부모나 자식 둘다 있는 메서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떤 메서드를 내가 필요한 거를 내 필요한 메서드를 강제적으로 호출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얘가 좀더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 메소드 호출 방금 전에 봤죠? override 후에는 자식 메소드만 호출이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컴퓨터 칼큘레이터에서 메소드를 override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메소드만 호출이겠죠. 그거를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 슈퍼에 부모 메소드를 붙인다. 이 얘기고요.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는 파이널 키워드는 클래스 필드 메소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필드는 초기급 설정에 더 이상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설정되면 값이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 앞에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면 최종 클래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경을 할 수도 없고 상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클래스를 말하고요.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마찬가지로 최종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보면 똑같이죠. 지금 멤버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데리고 임포턴트를 해놨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는 지금 왜 썼냐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로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멤버는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메소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실행을 해보면 바로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개를 띄워놔서 뜬 거고요. 지금 클래스가 여기에서 멤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remove 파이널이나 modifier 멤버를 이렇게 바꿔주라고 파이널을 제거하라고 표현을 떠요. 상속을 받고 싶으면 그 파이널 요 문자를 지우라고 있습니다. 이 파이널 요거 지우라고 자동적으로 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요 부분만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서 실행시켜도 돼요. 바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요. 아, 메인 타입이 없어서 실행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쪽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멤버 클래스의 파이널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사라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이널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메서드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사용을 해놓고 파이널을 해보면 파이널 보이고 있죠. 파이널 메서드가 있을 경우에 내가 해당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는데 오버라이드로 스피드업을 할 수 있다. 스피드업은 파이널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파이널 메시지가 걸려있는 스톱이라는 거는 내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석을 제거해보면 바로 오르메시지가 뜨죠. 왜냐면 파이널 메시지가 파이널 선언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고요. 왜 접근 제한자 몇 개 배웠죠? 네 가지 배웠어요. 퍼블릭, 디폴트, 프로텍티드, 프리베이트 뭐 이렇게 해서 접근 네 가지 배웠었고요. 프로텍티드는 퍼블릭과 디폴트 접근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른 패키지에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자식 클래스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건 같은 클래스에서는 모두 접근이 허용이 돼요. 하지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프로텍티드는 디폴트랑 차이점이 딱한 가지.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내가 다른 패키지라도 나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상속받는 클래스 다시 클래스는 접근이 패키지가 다르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이 좀 다르다고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면 퍼블릭 클래스 B A 클래스 2가 프로텍티브로 선언을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B 클래스에서 동일한 패키지죠, 지금. 동일한 패키지. 동일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동일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안 써놔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상속을 따로 안 받아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A 클래스인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고요. 얘는 패키지명이 달라요. 그죠? 얘는 패키지 2고 패키지 1에 있는 A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패키지가 다를 경우에 지금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얘를 주석을 없애주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A 클래스가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상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인포트가 A 클래스만 추가를 해줬는데 A 클래스가 프로텍티드다 보니까 지금 A라는 걸 상속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패키지가 다를 경우에 얘는 2고 2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A를 지금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텍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다형성을 위해 자바는 부모 클래스 타입 변환을 허용하고요. 부모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래스 변환은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이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부모 클래스 변수, 자식 클래스 타입,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다양성이란 동일한 타입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보여준다. 그리고 상속과 오버라이딩 타입 변환으로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할 거예요. A 클래스 가장 상위에 있는 A 클래스를 선언하고 A 클래스를 상속받는 B와 C 그리고 B를 상속받는 D, C를 상속받는 E 형태로 구성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호출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다음과 같이 A 클래스를 선언하고 B 클래스 이렇게 재생을 해놨어요. A를 상속받았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또 C로 A를 받았고요. D는 B를 받았고 E는 C를 받았습니다. 센스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할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지금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를 각각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지금 A가 최상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잖아요. 부모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를 대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대입을 해주는 것. 이 부분은 자동 그 타입 변환이 이루어져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모두가 A 클래스에서 다 파생이 됐죠. A 클래스에서 파생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D도 A의 자식이고 E도 A의 자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상속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손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손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피도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형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B와 C는 마찬가지로 부모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로. 부모 클래스 멤버로,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 클래스 멤버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메서드 부분도 이제 호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P랑 C는 어떻다? B 클래스와 E 클래스는 관계가 있다? 상속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A는 B랑 C를 상속을 B랑 C는 A를 상속을 받고 있지만 B랑 E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렇게.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D는 B가 될수 있고, B는 A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있다는 거는 D는 B형 타입이 될수 있고, B는 A형 타입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E는 C형 타입이 될수 있고, C는 A형 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E는 B형 타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E는 A로 가서 B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가 아니면 E는 B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와 B는 전혀 다른 클래스로 상속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D도 C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란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형제란 이해되세요? 네. 부모클래스를 2개 이상을 받을 수는 부모클래스를 2개 이상 받은 거죠. D니 D 입장에서는 B도 갖고 있고 A도 갖고 있는 거예요. D는 마찬가지로 E는 C랑 A를 갖고 있는 거죠. 지가 C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 관계에서 지금 호출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클래스를 임포트 시켜서 호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부분은 상속 관계에서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형 변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접근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지금 형 변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 나가는 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고요. 창을 너무 많이 사네.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차일드 객체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parent 부모 클래스에 지금 차일드 자식 클래스를 형변환을 시켜주고 있죠. 부모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자식 클래스인데 부모 클래스로 형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바꿔줬을 때 부모 클래스에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사용을 한 건데요. 그럼 지금 부모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부모 클래스에는 메소드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는 2번하고 3번이 있네요. 2번은 지금 동일한 시그니처 타입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된 거고요. 오버라이딩이 됐으면 호출 시에는 자식 클래스가 불려지겠죠. 자식 클래스에는 메소드가 불려지겠죠. 지금 호출을 하면 형 변환이 이루어졌어요. 부모 형태로 바꿔줬죠. 바꿔줬으니까 부모형의 메소드 1과 2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형에 있는 메소드 1과 2가 호출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 차이점은 형변환이 일어났더라도 우리가 오버라이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소드 2에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 2를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 형변환을 하더라도 override 된 메소드 2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답안 문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 변환이 이루어졌더라도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2가 아닌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2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parent 메소드 3이라는 걸 지금 호출을 하려고 하는데 parent 메소드 3이라는 거는 자식 클래스에 없었습니다. 그죠? 아니 자식 클래스에만 있고 부모 클래스에 없었죠. 여기에는 메소드 3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나는 자식 객체를 만들었지만 위에서 부모 객체로 형 변환을 이루었어요. 형 변환이 이루면 메소드의 기준은 부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 1과 2만 있죠. 메소드 1과 2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메소드 3을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메소드 3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해당 클래스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떠요.
아, 지금은 요것도 올라간 건데 이렇게 매수를 사는 게 없다고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뜨죠. 부모객체에서 매수를 사면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형 변환에서 큰 불량이 아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형 변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내 객체의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 부모형으로 형 변환을 이루었어요. 형 변환이 이루면 형 변환이 이루어온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는 메서드만 사용을 하는데 메서드 중에서 메서드 2는 내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했다. 오버라이딩을 한 메서드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2가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된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2가 호출이 된다. 요 부분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지금 요거는 불가능한 클래스를 만들고 지금 타이어라는 또 클래스를 또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전체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약간 요 부분은 직접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위에서 카 클래스로 선언을 했고요. 카 클래스가 뭐냐? 한번 가봤더니 카 클래스는 타이어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타이어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서드 런과 스톱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근데 타이어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임포트를 따로 안 하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 필드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게 생성자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호출할 때 지금 기본 생성자가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로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메서드 로그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상속 타이어는 타이어를 지금 상속 받아서 매개변수에 있는 지금 생성자 지금 이 상태로 있고요. 지금 생성자가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일 경우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고 부모 클래스에서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변수가 이 부분을 선언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은 상위 타이어에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매개변수가 지금 있는데 있는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생성을 안 해주면 시스템에서는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찾게 됩니다. 상위 타이어에서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를 찾게 되는데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만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해당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버라이딩을 했네요. 롤을 타이어에 있던 오버라이딩 롤을 지금 한국 타이어와 부모 타이어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각각 다른 걸 선언을 했네요. 다르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1부터 5까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카에서 런이라는 지금 메시지를 실행을 하죠. 메시지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각각 얘가 false일 경우 톱을 하고 return은 1을 해라 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톱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멈춥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메시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디버깅을 하겠냐 뭐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현재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났던 오류들이라서